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서울의 박빙 지역 7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대결하는 류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동작을 지역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축구의 옐로카드에 빗대며 옐로카드로 심판해야 하고 언젠간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또 찾은 곳. 한강벨트 핵심이자 접전지 동작을입니다. 여섯 번째 방문으로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유삼룡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에게 접전지역의 상징이자 승부처로 이곳에서의 집중 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며 거듭 정부 심판론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좀 불안하시죠?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라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곳의 격전지를 돌며 투표용지를 옐로카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용산에 총집결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투표! 투표!